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노누아 18강이고요. 자, 18강 보면 아시겠지만 제목 문제입니다. 선생님, 왜 제목 문제를 내셨나요? 자, 실제 2021학년도 대수능 문제고요. 실제 대수능이죠. 교육청 평가원도 아닌 실제 대수능 문제고, 24번 제목 문제인데 정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밖에 안 돼요. 야, 제목 주제 문제가 정답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건, 아주 조금 센세이셔널한 부분입니다. 거의 빈칸 문제 정도의 난이도로 다가왔단 얘기고요. 자, 일단 우리 이 문제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자, 빈칸 문제의 코드 아시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것이 빈칸 문제의 코드고, 나는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가, 글의 내용과 무관인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제목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습니다. 자, 제목 문제는 여러분,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아요. 뭐다? 선지와 방향성이 같은지 반대인지를 찾는 것과 똑같은 코드라는 거죠. 자,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문제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내가 답을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서 내가 찾은 답과 방향성이 반대인지 무관인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잖아. 제목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목 문제와 빈칸 문제는 같은 코드예요. 왜냐? 여러분이 똑같이 해야 돼. 얘는 지금 빈칸만 없을지언정 여기에 나오는 소재끼리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원인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관계성을 따져서 내가 찾은 그 답과 같은 방향성의 답을 선지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제목 문제의 코드입니다. 자,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제가 그 얘기했죠. 수능에서의 제목 주제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글의 중심 소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이겁니다. A랑 B의 대화예요. A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B한테 인생은 호두 같아. 그러니까 B가 이래요. 왜? 그러니까 A가 까봐야 알아. 그러니까 B가 아하 그랬어요. 자,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죠? 인생이죠. 호두 아닙니다. 가끔 이제 호두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한테 오시면 안 되고 국어쌤한테 가봐야 됩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글 자체를 못 읽는. 인생이라는 중심 소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두라는 재료를 쓴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호두를 써가지고 그 글의 제목을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 호두가 그 글에서 인생과 같은 얘기였음을 암시하고 지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장과 함께 선지의 주제 제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 글의 중심 소재는 인생인 거죠. 이해되셨죠? 호두가 아닙니다. 인생이 글의 중심 소재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이 글을 읽었어. 그럼 봐봐.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뭔데? 여러분이 이 글의 중심 소재를 읽었으면 타임하고 터치가 이 글의 중심 소재인 건 당연히 아셨을 거야.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계시다면. 뭔지 아시죠? 내가 글을 읽었더니 시간과 촉각하고의 관계가 티키타카 되는 거라는 건 알았어야 돼. 맞잖아. 중심 소재라는 건그 글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이잖아. 읽었어. 아, 시간과 촉각하고의 관계구나 하고 보기로 갔어.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면 1번하고 3번하고 5번은 긋고 2번하고 4번 둘 중에 고민을 했어야 돼. 문제는 2번하고 4번을 보는 순간,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가 하나 숨어 있었다는 거죠. 왜냐? 원인 결과를 바꿔놓고 방향성을 반대로 했던 선지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자꾸 기출을 분석해라, 분석해라, 분석해라 하는 이유가, 우리 수능에서 이렇게까지 선지를 내서 방향성을 반대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석을 안 하시면 내가 왜 틀렸고 내가 왜 맞았는지, 만약에 2번하고 4번 고민하다가 찍어서 왠지 느낌의 답이 2번이야 해서 맞추신 분도 조심하셔야 돼. 그 감이 실제 수능장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어. 여러분, 진짜 수능장에서는요, 감이라는 건 절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력만 통할 뿐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내가 보지 않았던 지문을 봐야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막 되게 막그 불안하고 되게 긴장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감이라는 게 통하지 않고 나의 오로지 실력만으로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저는 느낌으로 풀면 맞아요. 그런 말이 제일 불안하고 제일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방향성이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다? 원인 결과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선지를 구성해. 원인 결과를 반대로까지 해가지고 수능은 선지를 구성해서 여러분을 낚을 준비를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자,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첫 문장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첫 문장은 그래 방향성이다. 수능은 그거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자, 봐봐. 첫 문장에서 이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 자, 첫 문장 글의 방향성 진짜 중요합니다. 보세요.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chur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ecial.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촉각을 시간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t 뭐예요? 촉각이죠. 촉각은 모든 조각이 시간 기반적인 것만큼이나 모든 조각이 다 그래. 그러니까 직역하면 촉각은 every bit, 모든 부분, 모든 조각이야. 뭐만큼? 이 촉각, 얘도 촉각일 거 아니야? 촉각이 special,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 기반적인 것만큼의 모든 조각이 바로 촉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time-based야. time-based야. time-based. 촉각은 시간 기반적이래. 시간 기반적이래. 시간 기반적이래. 그 순간. 기반이 시간이야. 그러면 아, 이 순간 시간이 뭐고요? 원인이고요. 됐나요? 그리고 촉각이 결과. 이렇게 읽혔어야 된다고요. 이제 2번 가본다. 시간 정말로 matter. 중요하다. 왜? 촉각의 히든. 숨겨진 본질이거든. 자, 촉각에 숨겨진 본질이다 하는 순간 그 숨겨진 본질이 기저에 있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독해할 때 보였어야 되고 그 순간 이걸로 따졌을 때 촉각에 숨겨진 본질 그 기저에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시간이 촉각의 그 언더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순간 내가 이걸 찾고 2번을 보는 순간 시간이 원인이고 그로 인해 촉각이 결과네라고 같은 말 다른 편으로 보였어야 된다 이 얘기죠. 답 2번이었어요. 그럼 4번은 딱 봐봐. 여기도 어? 촉각이 나오네. 여기도 어? 시간이 나오네. 근데 중요한 거 인이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었죠? 전치사 조심하자. 우리 앞 시간에 다 했던 거야 얘들아. Result from, result in이야. 자, 얘는 몸으로부터란 뜻이 있잖아. 이것으로부터 앞에 결과가 나오니까 뜻 때문에 얘는 뒤에 원인이 나오고 앞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얘는 인이 뭐뭐 안으로란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안으로 앞에 원인 때문에 결국은 뒤에 결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돼버리니까 이 원인이 이 결과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맞지. 그래서 얘는 거꾸로다. 이것으로부터 앞에 결과가 나왔고 얘는 이 원인으로부터 앞에 이 뒤에 결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from 다음에 원인이 나오고 얘는 in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in 보이는 순간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읽혔어야 돼? 그렇지. 촉각이 원인이고 그리고 시간이 결과라고 읽혔어야 된다고. 어때? 얘는 시간이 원인이고 촉각이 결과야. 얘는 촉각이 원인이고 그리고 시간이 결과야. 완전 원인 결과가 반대 방향의 그러한 반대 방향의 선지가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였어요? 시간이 원인이고 촉각이 결과였던 내용이었으니까 답은 2번이야. 이렇게 찾았어야 돼.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하지 않으면 내가 선지 분석이 안 되니까 틀릴 수 있어.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내가 글을 읽는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과 내가 글을 읽는 능력과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글을 읽어도 글의 내용이 뭔지 파악을 했어도 선지 분석이 안 되면 틀릴 수 있는 게 요즘 수능의 코드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문장이고요. 우리 교재로는 38쪽입니다. 자, 38쪽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이죠.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s special. 자, 사람들은 보통 촉각을 시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촉각은
이그 촉각이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 기반적인 모든 조각이야. 이 순간 난뭐 했어야 돼? 아, 시간이 원인이고 촉각이 결과구나. 끝. 이랬어야 된다고. 그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2번 거요. You can carry the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너는 너 스스로가 확인하고 알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어. 그럼 뭘 확인하려고 실험을 수행하는 거야? 그치. 아, 시간 기반적인 걸 알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는구나라고 해석이 됐어야지. 그리고 3번 겁니다.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lose his eyes. 친구에게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 그리고 눈을 감아라고 요구하래요. 왜 그러는 거지? 나오죠.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그리고 그의 손바닥에 작은 일반적인 물건을 놔둬봐. 근데 그 물건은 a ring, 반지일 수도 있고, 이러이저 지우개일 수도 있으며, 뭐 어떤 것이든지 다 놓을 수 있어. 그리고 ask him, 그에게 identify it, 그 물체를 확인해 보라고 요구해봐. 근데 중요한 건 without이죠. 즉, 그의 손에 어떤 부분이든 움직이지 않고 물건을 확인해 보라고 요구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 거요. You don't have a clue other than 중요한 수거였죠? 뭐뭐 이외의. 뭐뭐 이외의. 자, 그는 아마 단서가 없을 거야. 무게와 전체적인 크기 이외에는 아무 단서가 없을 거야. 그리고 6번 갑니다. 그러고 나서, time to keep his eyes closed and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그러고 나서 그에게 그의 눈을 closed, 계속 감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그의 손가락을 물체 위에서 움직여보라고 한번 시켜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him likely I find at once. 그럼 그는 즉시 그 물건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자, 손가락을 움직이게 허락함으로써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너는 촉각이라는 감각적인 인식에 시간을 덧붙인 역할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거지. 이제 나는 내가 과학이나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순간, 터치라는 감각이 시간 감각이 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의 흐름이잖아. 그래서 더잘뭐 감지하게 되나? 뭐그 정도로만 이해했으면 돼. 왜냐? 이 내용이 뭔지 잘 파악을 못했더라도 우리 1번에서 이미 답은 나왔거든요. 이거 첫 문장은 그래 방향성 그 진짜 중요해. 그 다음에 가보는 거야. 9번 갑니다.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the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both of which have high acuity. 자, 직접적인 analogy 유사 관계 비슷한 관계가 있어요. Between A and B죠. 즉 당신의 망막의 중심에 있는 와와 그리고 당신의 손가락 끝 사이에는 비슷한 유사관계가 있고 둘이 서로 닮은 점이 있대. 왜? 중심 와와 그리고 너의 손가락 끝둘다 acuity하면 예민함이거든. 둘다 엄청 겁나 예민하거든. 하고 10번가.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such as buttoning your shirt or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너의 촉각의 어떤 복합적인 사용 능력. 너의 촉각이라는 감각의 복합적인 사용 용도를 할수 있는 능력. 뭐와 같은 능력? 버튼이니까 이때는 버튼을 단추를 잠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단추를 잠그다. 이 정도. 너의 셔츠에 단추를 잠근다든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앞문을 열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촉각 능력은 지속적으로 different로 보였으면 돼.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에 촉각이라는 감각에 많이 달려 있고 의존하고 있어. 하면서 끝나. 가는 거지. 1번. Touch movement, two major elements of humanity. 촉각과 이동, 움직임은 인류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래요. 일단 글의 중심 소재가 하나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답이 안 되겠죠? 2번. Time does matter. 시간 정말 중요하다. 촉각에 숨겨진 본질. 아하, 2번이 답이었구나. 그쵸? 이거 답이었고. 2번. 자, 3번 갑니다. How to use the five senses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오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식이 이 글의 포인트였냐, 이거죠. 오감각이면 우리의 모든 오감각인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아니었죠? 네. 4번. 조심해라. 시간이란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촉각의 역할. 원인 결과가 반대이니 저기에 손 감은 안 됐었다. 자, 5번. 지식의 부스터. 증강자로서의 촉각의 놀라운 기능 그랬을 때
가끔 애들 중에 5번을 답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얘들아, 5번이 답이 되려면 촉각을 어딘가에 딱 대는 순간 지식이 증가하고 늘어나야 돼. 왜 답이 아닌지 알겠지? 촉각이 딱 됐는데, 그러면 내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촉각을 대는 순간, 봐, 중요한 게 있어. 촉각만 됐을 때에는 내 지식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만약에 이 글에 따르면, 잘 봐, 지식의 증강자로서의 촉각의 놀라운 기능이잖아. 만약에 5번이 정답이 되려면, 친구가 이렇게 한 다음에 물체를 올려놨을 때, 움직임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움직임 없이 처음에 움직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처음 실험해서 여기에다가 물질 이렇게 올려놔. 그리고는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말고 뭔지 맞춰보라고 하잖아. 이해돼?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되려면 움직이지 않고 손바닥에 올려놨을 때 올려놨는 그 순간에 얘가 뭔지 확 알았어야지. 근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가끔 이거를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뭔지 알겠죠? 게다가 더 웃긴 건, 이걸 그대로 해석해 볼게. 지식의 촉진자로서의 촉각의 놀라운 기능하는 순간, 더 웃긴 건, 내가 촉각을 딱 대면 지식이 늘어나야 돼. 아니지. 그게 아니라, 촉각을 갖고 내가 시간을 애딩해 가지고 얘가 뭔지 알았을 때조차도 이 물체가 뭔지를 안 거지. 그래서 내가 지식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가끔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좀 확인해 보세요. 답은 몇 번이야? 2번에 time doesn't matter, a hidden sense of touch에서 2번을 답으로 하실지 됩니다. 저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